안녕하세요. 오늘은 충남 홍성군 광천읍 가정리 지목답과 하우스를 소개합니다. 인근에 제법 큰 하천이 흐르는 농지인데요. 토지와 바로 접한 곳은 폭 4m의 도로가 있어 접근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농업진흥구역에 두 필지 답으로 전체 면적 3,964제곱미터, 약 1,199평인데 각각 2,169제곱미터, 약 656평과 1,795제곱미터, 약 543평입니다. 시설비까지 포함한 전체 금액 1억 9,590만 원입니다. 이제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상공에서 보니 구비구비 산자락 넘어 광천 시내도 보이고 소개해드릴 논 앞으로 흐르는 하천도 보입니다. 시선을 아래로 향하면 오계동의 비닐하우스가 보이는데요. 이곳이 소개해드릴 곳입니다. 하우스는 길이 50m, 폭 8.5m, 높이 3.8m 정도의 공간으로 5개 동의 비닐하우스 중 2개 동은 제법 큰 파파야 나무가, 3개 동은 일반 밭작물이 심겨 있습니다. 하우스가 손상된 것은 조만간 보수 예정이라고 합니다. 태양광 시설까지 된 축사가 길 건너에 이웃해 있네요. 들과 산은 어느새 봄의 푸르름이 가득합니다. 교통 등 주변 여건을 함께 보실까요? 버스 정류장은 도보 8분 거리에 있으며 광천시장, 광천역, 각급 학교, 터미널 등 광천 시내는 자차 5분, 도보 30분 내외 거리입니다. 광천 톨게이트는 10분 거리입니다. 군청, 의료원 등 홍성 시내는 자차 20분 내외 거리이며 반경 약 400m 내외에 축사 다수 있으나 인근의 축사 외에는 모두 산에 가려 시야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지상에서 가까이 다가가 보겠습니다. 시멘트 도로와 접해 있어 접근성이 좋군요. 하우스의 비닐이 일부 날아갔네요. 손상된 비닐하우스는 보수를 해준다고 합니다. 보수해 놓으면 깔끔해지겠지요. 군데군데 쪽파를 심어 놓았습니다. 나란히 있는 세 개 동은 모두 일반 작물 하우스입니다. 이곳은 관리동으로 포장 등 기타 작업과 휴식 공간으로 사용 중인 하우스입니다. 이곳을 통해 파파야 하우스로 들어갑니다. 파파야 하우스는 두 개 동입니다. 파파야 열매가 제법 달려있네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열대 과일의 희소성으로 판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군요. 요즘 새로 기농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특용작물에 대한 관심이 많더군요. 농업에 필요한 관정과 전기가 완비되어 있고 재배기술 전수뿐 아니라 판로까지 인수인계 해준다고 하니 희소성으로 인해 가격도 좋은 이 파파야 농장에서 귀농의 꿈을 이루어 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새로 농업을 시작하시는 분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